알겠습니다. 포항 유전 개발 문제. 뭐 국민들이 지금 귀를 쫑긋 세우고 눈을 부릅뜨고 텍사스에 있는 텍사스 현지 한인 언론의 기자, 우리 교민이죠. 그 회사 액트지오라는 회사가 있었다고 하는 단독 주택을 직접 찾아가 보고 갔더니만 하루 전날 월 7천 달러, 1년 8만 4천 달러로 월세 계약이 체결이 되어서 렌탈이 됐다는 것도 보도가 되고, 뉴스버스에서 미국의 국세 사이트에, 기업 관련 사이트에 들어가서 최근 몇 년간의 평균적인 매출액이 뭐 2만 7천 달러, 연간 2만 7천 달러였던 기업이 갑자기 작년도에 500만 달러가 넘는 어마어마한 급성장을 이루었다는 사실도 밝혀내고, 지금 막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액트지오라는 이 탐사 기업을 세운 파운더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더군요. 파운더인 아브레유라는 사람이 오늘 오전에 인천공항을 통해서 입국을 했고,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약식으로 짧은 기자회견, 문답을 몇 가지 하고, 모레 7일 정식 기자회견을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했던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 하더구만. 똑같은 이야기 하더구만. 제 예측이 그대로 맞았습니다. 이 친구들이 했던 일이, 아브레유라는 애가, 액트지오가 했던 일이 동해에 들어가서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자신만의 신기술로 뭔가 탐사 활동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 무슨 팔을 보내가지고, 지금은 꽂는 단계가 아니잖아요. 꽂는 단계 이전에, 꽂는 단계 이전에 무슨 그 해저로 파장을 보내서 그 파장으로 나오는 데이터들을 자기가 실험을 통해가지고 파장을 보내고, 이거를 자기가 데이터를 얻어가지고 분석을 하면서, 아, 이거는 석유구나, 이거는 가스구나, 이걸 했는 게 아니라, 지난 20여 년간 우리나라의 이 지역에 대해서 조사를 했던 게 답이 다 나와 있더구만. 어제 제가 방송에서 이야기했던 그대로 지난 20여 년 동안 25번이나 거기서 데이터 실험을 하고 파장 분석을 하고 시추도 해봤다는 거 아닙니까? 즉, 이 아브레유라는 자가 오늘 입국장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비토르 아브레유 입국 기자회견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은, 대한 한국의 석유공사로부터 조사된 광구에 대한 사업성 평가를 의뢰받았다. 우리가 검토한 것은 이전에 깊이 있게 분석된 적이 없고 새로운 자료들이다. 머티리얼 자료들이라고 했습니다. 즉 페이퍼라고 했어요. 데이터를. 7일날 밝혀지겠지만 기자들의 질문의 포커스는 이런 걸 겁니다. 당신은 동해 바다에 들어가서 당신이 나름대로 기술력이 검증된 심해 탐사 기술 장비들을 가지고서 심해 탐사를 했느냐? 그리고 당신들이 얻은 데이터를 당신들의 방법으로 분석을 해서 기존에 25번 탐사를 했던 결과하고 대조를 해보면서, 아, 이번에 우리가 해보니까 예전 데이터들이 놓친 것이 있고, 우리가 판단했을 때는 가스와 석유가 무진장으로 널려 있다 라고 하는 결과를 얻은 것이냐? 아니면 당신들은 기존에 25번 각종 탐사 활동을 했던 대한민국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도 2017년, 18년에 했거든요. 호주의 기업들한테. 그 데이터들을 다시 당신네들의 분석 방법론으로 새로 살펴보니까 이거
매장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한 거냐. 이 포인트입니다. 이헌석 에너지 정의 행동 정책위원, 우리나라의 에너지 분야의 아주 전문가인데요. 제야의 고수입니다. 이헌석 에너지 정의 행동 정책위원이 오늘 아침에 시선 집중, MBC의 김종배 시선 집중에 나와서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김종배 씨가 어제 액트지오라는 회사의 실체가 뭐냐라는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이헌석 정책위원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어제 하루 종일 언론과 인터넷상에서 이 동해 석유 문제로 뜨거웠는데 정부의 워딩을 그러니까 대통령의 워딩과 다음에 산업자원부의 워딩을 살펴보면은 실제로 물리 탐사를 수행한 것은 액트 지오가 아닌 것 같습니다. 나온 데이터를 액트 지오에 맡겨서 분석을 의뢰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액트 지오는 물리 탐사를 하는 주체가 아니라 물리 탐사를 한 데이터를 해석을 하는 분석해서 해석을 하는 집단인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싶어요. 액트 지오와 물리 탐사 업체가 페어가 되어서 물리 탐사 업체하고 액트 지오가 이 컨소시엄을 형성을 해가지고 물리 탐사하는 업체가 그 지역을 물리 탐사를 하고 물리 탐사의 데이터를 액트 지오에 넘겨주면 액트 지오가 이것을 분석을 하고 기존에 대한민국이 축적해 있던 데이터들도 함께 비교 분석을 했는 건지 아니면 액트 지오는 이번에 작년도에 시행됐던 것에서 물리 탐사는 없었고 기존에 대한민국이 진행해왔던 석유공사와 대한민국 정부가 진행해왔던 데이터만을 가지고 다시 재해석을 한 건지 이걸 좀 살펴봐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까지 나온 것으로는 액트 지오만 나오고 있어요. 액트 지오 이외에 실제로 2023년 작년도에 물리탐사를 누군가가 했다면 그 물리탐사를 한 국내 기업이거나 국내 기관 또는 해외 기업이거나 해외 기관이 이름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액트지오는 데이터를 분석하는 소위 말하는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회사라고 하면은 물리탐사 심해를 직접 탐사를 하는 업체가 있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심해 탐사 업체가 이야기가 안 나오고 있어요. 누굴까? 심해 탐사 업체는 누굴까? 이미 어제 대통령의 발표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의 그 기업 저기 어디더라? 누가 제가 그 올린 걸 봤는데 우리나라 기업에서 우리나라 기업 한 군데하고 노르웨이의 시추업체가 지금 이 일을 맡기로 하고 지금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라고 나오더라고요.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상훈TV의 동지 애청자들과 함께 한강극기도 같이 했던 우리 조호균 변리사, 외신을 아주 잘 들여다보는 조호균 변리사가 한 시간 전에 기사를 관련된 이야기를 올렸는데요. 삼성중공업이 이번에 지금 시추 작업을 하기로 했고 여기에 씨드릴이라는 씨드릴은 노르웨이 업체입니다. 노르웨이 업체인 씨드릴이 시추 작업을 하는 실무 업체다. 이렇게 지금 이제 관련된 기사 업데이트된 내용들 영일만
포항바다에 시추작업, 석유가 실제 있는지 없는지 시추작업을 시작하잖아요. 봉 하나 박는데, 시추봉 박는데 1천억 원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 사업을 삼성중공업이 노르웨이의 시추업체인 시드리라고 같이 합작을 해서 진행을 한다. 이런 계획을 지금 동아일보에서 단독 보도를 했거든요. 단독 보도를 했는데 벌써 이제 시추업체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시추를 국내 삼성중공업과 노르웨이의 시추업체인 시드리리 콘소시엄을 구성해서 대통령이 언명한 한 개 봉에 첫 1천억 원이 들어가는 시추 작업을 실행을 할 거다라는 기사가 이제 벌써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게 정부가 확인한 게 아니라 동아일보 측이 확인한 거라서 100% 맞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거의 기정사실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은 삼성중공업은 이미 이런 경험이 있는 회사거든요. 시추에 대한 경험이 있는 회사입니다. 다음에 노르웨이의 시드릴이라는 회사, 노르웨이 시드릴이라는 회사가 바다 C에다가 드릴, 판다 할 때 드릴, 두 개의 합성어예요. 시드릴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바다 시추업체라는 거죠. 그래서 삼성중공업과 시드릴이 시추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 시추 작업은 결국은 누가 총 지휘를 하게 되느냐 하면은 바로 이 아브레유가 총 지휘를 하게 되는 거고, 아브레유는 이제 돈방석에 앉았죠. 500만 달러 벌었는 거는 약과고, 앞으로 돈 벌 돈이 수천만 달러를 벌게 될 거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은. 근데 지금 시추 단계에는 삼성중공업과 시드릴이 나왔는데, 작년도에 탐사 단계에서는 이 아브레유의 액트 듀오하고 이 물리 탐사를 한 업체 이야기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궁금합니다. 물리 탐사는 있었나? 누가 물리 탐사를 했나? 물리 탐사를 한 업체를 찾는다. 벌써 오늘 아브레유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기밀 보호 조항 때문에 더 자세하게 이야기 못한다고 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을 피해갔습니다. 저는 왜 기밀 조항이 있어야 되는지를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우리나라 땅에서 우리나라에서 시추를 하는 일인데, 오히려 기밀이 필요하다면은 아브레유가 보유하고 있는 탐사 기술이 기밀 사항이지, 대한민국이 어차피 동해 바다에다가 우리 바다 안에서 그 하는 건데 그 기밀 사항이 뭔지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이것이 기밀로 취급돼야 되고 비밀 준수 조항으로 묶여져야 되는지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차피 정부 예산은 이게 방위비 예산도 아니고 무기 구입 예산도 아니어서 산업 개발 예산이기 때문에 100% 공개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번 관계된 프로젝트로 작년도에는 썼는 돈이 예를 들어서 1천만 달러를 썼고 올해는 1억 달러를 쓰고 내년도에 3억 달러를 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우리 정부가 내는 산업 관련된 산업진흥과 관련된 예산이기 때문에 100% 공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산이 공개가 된다는 뜻은 업무의 내용도 기술 보호 조항을 제외한다면 업무 내용 자체도 공개가 필수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대한민국 기자들이 또 쫄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잘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기자들 참 질문을 잘 못해요. 위대한 답변은 위대한 질문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추궁하는 질문이든 좋은 뜻으로 하는 질문이든지 간에 질문이 훌륭해야지 좋은 답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국민들의 궁금증이 뭔지 논리적으로 추론해보면은 그냥 제야에 있는 일반 일개 시민 전상훈이 바라보더라도 첫 번째 질문, 물리 탐사를 아브레유 당신 액트 지오가 직접 했습니까? 동해 바다에 가서? 저는 첫 질문이 그거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액트 지오에서 아닙니다. 저희들은 직접 탐사를 하는 업체가 아니라 물리 탐사를 한 업체에서 온 결과를 분석하는 회사로서 물리 탐사의 방법을
컨설팅을 해주고 기술 지시를 해서 그 결과를 얻도록 지휘하는 소위 말하는 소프트웨어 지휘부입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작년도에 당신이 지휘해서 한 물리탐사가 진행이 되었습니까? 네, 진행이 되었습니다. 몇 차례 진행이 되었습니까? 10차례 진행이 되었습니다. 아, 그러면은 진행한 탐사 업체는, 물리 탐사 업체는 누구와 함께 업무를 진행을 했습니까? 물리 탐사 업체는 어느 회사가 담당을 했습니까? 아, 네. 석유공사에서 자기들이 탐사 전문 업체들이 있다고 해서 그 업체에다가 이를 이렇게 일을 하라고 업무 지시를 했고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데이터를 받았군요.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물리 탐사의 결과를 갖고 데이터가 나왔는데 데이터가 훌륭한 지시한 대로 데이터가 잘 나왔던가요? 네, 잘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처음에 두세 번 정도는 엉터리 데이터가 나와서 제대로 된 스펙에 따라서 일을 하지 않아서 빠꾸를 시켰습니다. 폐기시키고 다시 업무 지시를 해서 다시 탐사를 했습니다. 탐사를 했는 결과를 받아들였으면 그것만 갖고서 분석을 했나요? 아닙니다. 기존 대한민국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기존 탐사의 결과, 시추의 결과의 데이터들과 이번에 우리가 획득한 자료하고 비교 분석을 해서 살펴보니까, 아, 이번에 우리가 했는 분석 방법론에 따르면, 물리 탐사의 결과에 따르면 석유가 얼만큼 있고 가스가 얼만큼 있을 확률이 높은 거다라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이 25차례 시추와 물리 탐사의 결과의 데이터에서도 제대로 읽지 못했던 점도 제가 파악을 해서 그때 왜 이런 데이터를 놓쳤느냐, 이런 것들을 같이 결합을 해가지고 보완을 시켜서 전체적으로 매덕 배럴에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정부에게 공식 용역 보고서를 냈고 대한민국 정부가 그것을 채택해서 대통령께서 도장을 찍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신나게 한번 뚫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했던 이런 질문들이 쫙 흘러가야 됩니다. 쫙 흘러가야 돼요. 돈 이야기는 작년도에 대한민국으로부터 정부로부터 용역을 수주한 대가의 계약은 얼마입니까? 얼마입니다. 그러면 당신 팀만의 계약이 아니라 당신의 하고 같이 하는 협력팀과의 계약입니까? 네. 협력팀은 어떤 팀입니까? 아, 네. 미국의 무슨 팀하고 협력을 했고 국내에 있는 누구 팀하고도 협력을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쭉쭉쭉쭉쭉 드러내줘야 되는 거죠. 이 모든 것에는 국가기밀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브레이유가 갖고 있는 나름 자기만의 노하우의 탐사 기술에 대한 노하우를 비밀을 공개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거 해봤자 설명대로도 우리는 알 길이 없고 그냥 자기가 분석했을 때 과학자의 양심, 지질과학자의 양심을 걸고 엔지니어의 양심을 걸고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한 데이터를 했는 거고 이거를 했는 겁니다. 아,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지질과학자들이나 해양과학자들, 석유 관련 이 분야의 전문가들하고 연구 토론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아, 그걸 하게 되면 저희들의 기술적 노하우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불가능하겠습니다. 라든지 이런 질문과 답변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뭐 대한민국 기자들이 그럴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것에 대해서야말로 2시간, 3시간짜리의 기자회견이 진행이 돼야 됩니다. 꼼꼼하게 진행이 돼야 되고 추가 질문이 가능해야 됩니다. 한 회사가 한번 질문하면 끝이 아니라 질문했는데 답변이 어수룩하면 추가 질문이 돼야 되고 추가 질문했는데 또 답변이 핵심을 비껴나가면 또 추가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미리 사전 질문지를 던져서 그 사전 질문지를 기자단이 하고 그거를 대외 공지한 가운데서 그들에게 먼저 줘서 왜냐하면 기술적인 문제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미리 사전 질문지를 던져주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다만 그 사전 질문지를 갖고 짜고 치는 고수도비 안 되게 하기 위해서는
기자단이 대외적으로 우리는 12가지의 질문을 기자들 토론을 거쳐서 모았고 그거를 던졌다. 거기에 대해서 사전 답변을 현장에서 먼저 받고 그걸 가지고서 추가적인 질문을 할 거다. 이런 식으로 매뉴얼을 짜야 됩니다. 이번 프레스 컨퍼런스는 이 기자회견 하나에 초대형 사기극인지 아닌지가 드러나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나라가 산유국이 될지 아니면 사기극이 될지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분명히 그거를 아셔야 된다. 아셔야 된다. 전상훈한테 질문할 기회를 5번을 준다면 제가 파고 들어가서 5번 답변을 받아내겠습니다. 지금 아브레유라는 그 미국인 그 브라질 사람이고 미국에서 박사학위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고 엑슨모빌에서 일했다고 하는 사람인데 그 남미에 가장 최근에 중요한 그 유전이 터진 곳이 인구가 80만 명의 가이아나라는 아주 소국 베네수엘라 옆에 있는 소국이 있습니다. 그 소국의 원유 개발 프로젝트에 이 사람이 인벌브가 됐다. 그거는 사실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생판 사기꾼인지 아닌지 이거는 뭐 우리는 잘 모르는 일이니까 그렇게 레퍼런스는 있는 것 같아요. 꽤 남미의 80만 명의 인구 소국의 최빈국 중에 하나였던 그 나라가 지금 원유가 대량으로 터지면서 지금 생산이 되기 시작하면서 나라가 지금 들썩들썩 한다고 하잖아요. 1인당 GDP가 1년에 뭐 40%, 60% 막 올라가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난리가 아니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이게 시추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실제로 경제성이 있다고까지 확인이 되고 나면은 그 경제성 확인 문제까지 되고 나면은 2035년쯤부터 시추가 저기 원유 생산이 가능해집니다. 원유와 가스 생산이 가능해져요. 그때부터 하면은 얼마나 채산성이 있을지 그거는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이미 예정되어 있는 원유 가격의 하락, 가스 가격의 하락, 화석연료들의 하락은 이미 예정되어 있는 것이라서 지금 장밋빛으로 뭐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다, 2000조짜리다 뭐 그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경제성이잖아요. 경제성 문제가 제일 큽니다. 경제성을 밝혀내는 일이 제일 중요해요. 아브레이유가 하는 일도 저기 석유 있어요, 저기 가스 있어요 라고 하는 것으로 아브레이유가 하는 일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석유와 가스층이 있다는 사실은 수십 년 전부터 확인이 된 사실이에요. 그러나 매번 석유와 가스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격적으로 원유 개발을 못한 이유, 해양 유전으로 발전하지 못한 이유는 경제성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채산성이 낮아서 그런 겁니다. 심해 바닥에 있는 기름을 끌어올리고 가스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시설 투자 장비가 필요한데 들어가는 돈이 100원이 들어가는데 나오는 돈이 300원이 되어야지 채산성이 있다고 기준이 있는데 들이는 돈 100원인데 나오는 매출 규모도 100이라고 하면은 그거 할 이유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채산성 기준도 굉장히 중요한 기준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아브레유가 어떻게 답을 할지 또 산업자원부는 어떻게 답을 할지 정말 7일날 펼쳐질 활극, 7일날에는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 원구성이라는 우리 국가적인 중차대한 현안도 있지만 아브레유의 기자회견이 어쩌면
윤석열 정권의 명운을 재촉하는 일이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 기자회견을 본 우리 국민들과 대한민국의 전문가들이 저거 사기인데? 저 친구가 이야기하는 결론은 결국은 동해바다에 석유하고 가스가 있다는 이야기만 할 뿐 채산성이 있는 수준이다 아니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못하고 있다. 그러면 시추를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채산성이 확인될 때 시추를 시작하는 거예요. 물리탐사의 결과는 채산성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는 시간이 돼야 될 겁니다. 봐야 될 겁니다. 7일 액트지오의 파운더 한국에서 1년에 3만 달러 벌던 회사가 2만 7천 달러 벌던 회사가 작년도에만 500만 달러 넘게 돈을 벌어들였는데 벼락부자가 되었는 이 아브레유라는 사람이 7일날 펼칠 대한민국 서울에서 열릴 기자회견에서 세종에서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서울이든 세종이든 관계없습니다만 어느 지역 어디서 기자회견을 하더라도 기자회견 내용이 국민적 공감대 다음에 우리나라의 해양과학자들, 지질과학자들, 석유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의 공감대를 못 이끌어내면 윤석열 정권은 세계적인 비웃음거리가 될 겁니다. 세계적인 비웃음거리가 될 거예요. 전 세계가 지금 이 사안을 아주 재미있게 보고 있을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 엑소모빌 아브레일을 15년 동안 고용했다고 하는 엑소모빌에서 뭐라고 할지 엑소모빌에 아브레일하고 같이 일을 했던 많은 그 전문가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탐사 전문가들. 그 가이아나에 탐사한 것도 엑소모빌에서 했는데 저 아브레일 저거 아닌데 이러면 이제 골 때리는 거지. 예, 노르웨이하고 삼성중공업과 노르웨이가 시추작업 봉 하나 꽂는데 1천억 하는 시추작업에 삼성중공업과 노르웨이의 씨드릴 바다에 꽂는다. 바다를 판다. 씨드릴이라는 노르웨이의 시추 전문업체 그리고 대한민국의 삼성중공업 이 두 개 회사가 컨소시엄으로 동해 바다에다가 시추봉 꽂는 작업은 이 두 개 회사가 맞는 것이다. 라고 지금 벌써 단독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뭐 그런 쪽으로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참 대한민국의 국운이 기구합니다. 아브레이유라는 이자의 입놀림에 따라서 정권의 운명이 흔들흔들할 정도가 되었어요. 흔들흔들할 정도가 되었어요. 한번 두고 봅시다. 저는 이런 국가적 현안에 관련된 기자회견을 제가 21년 경영하던 회사에서 여러 번 해봤거든요. 중요한 국가적 현안에 대해서 세계적인 CEO들이나 세계적인 기업인 뭐 외국의 주요 정부 인사들 국내에 와서 국내에서 프레스 컨퍼런스라고 하는 것을 저희 회사가 주관을 해서 많이 해봤습니다. 문답 과정이요. 치열합니다. 치열해요. 매의 눈으로 바라보고요. 치열해요. 제가 아까 전에 기자들과의 문답을 제가 쭉 문답 하는 거를 한 10여 개 정도의 문답을 순식간에 쭉 해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제가 21년 동안에 했던 이런 소위 말하는 글로벌 CEO 레벨에 있는 사람이나 뭐 제가 했던 사람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은 누구까지 했냐면 유엔 사무총장이 국내에 왔을 때 기자회견도 제가 저희 회사에서 프레스 컨퍼런스를 제가 줌으로 해가지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구글, 애플 CEO들 국내에 왔을 때 프레스 컨퍼런스 저희 회사에서 다 진행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기자회견의 질문과 답변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고급스러운 과정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한국 기자들은 항상 조금 모자라. 조금 모자라요. 외국 기자들은 지난번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때 4명의 외국인 기자가 질문을 했잖아요. 한국인 기자들의 질문 방법과 그 질문의 구성 내용이 수준이 다르잖아요. 질문을 잘해야 됩니다. 질문 잘해야 돼. 내보고 아브레유 기자회견 문답지 만들어서 하라 그러면 지금 당장 아마 우리나라 산업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기자들한테 미리 질문을 받을 겁니다. 미리 질문을 받을 거예요. 뭘 질문하고 싶은지를 다 받을 거예요. 그렇게 쫙 받아가지고 그 내용 중에서 우선순위별로 쫙 배열하고 정부 입장을 옹호해 줄 수 있을 만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쫙 이렇게 레토릭을 끌고 가려고 시나리오를 만들려고 하고 있을 텐데 문제는 뭐냐 하면 시나리오를 잘 만드는 것도 형식을 잘 만드는 거지만 내용이 확실해야 되거든요. 내용이 확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실이 명백하다고 하면은 형식이 조금 삐걱거리더라도 빛을 발하게 되어 있는데 내용이 형편없다고 하면은 아무리 형식을 짜더라도 뻐그러지게 되어 있거든요. 자, 하여튼 7일날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재미난 일이 두 개의 사건, 국회에서의 원구성 완료 자정까지 그리고 액트 지오의 파운더인 비토 아브레유라는 사람의 프레스 컨퍼런스까지 아주 재미난 일이 펼쳐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일 현충일 6월 7일, 6월 8일, 6월 9일, 6월 7일 금요일 하루만 휴가를 내면은 6, 7, 8, 9, 4일 동안 연휴를 즐길 수 있던 즐기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7일날 금요일날 그걸 보게 될 것 같아요. 또 금요일날 중요한 사건이 뭐냐. 한국갤럽 여론조사가 또 발표되는 거예요. 금요일날. 그것도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겁니다. 매우 재미있을 거예요. 7일날 기대됩니다. 빅뱅의 6월 7일로 기대됩니다. 아침 10시에는 한국갤럽 여론조사가 발표가 될 거고 다음에 뭐 오전이든 오후든 이른 오후든 비토르 아브레유의 프레스 컨퍼런스가 열릴 거고 다음에 국회에서 상임위원장 구성이 이루어질 거고 6월 7일은 빅데이입니다. 빅데이예요.